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는데요. 비동사는 또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일반 동사는 또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일반 동사는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 네. 그래서 이제 비동사가 있다 일 때와 자동사와 또 타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만든 문장 네 개를 캐비넷을 세 개를 가상의 캐비넷을 머릿속에 세 개를 두세요. 네. 그래서 이 캐비넷을 일렬로 세워놓는데 가운데 캐비넷을 넣을 거예요. 네. 지금 말하는 문장을. 네. 아까 했던 2형식은 왼쪽 캐비넷을 넣을 거예요. 네. 앞으로 5형식을 할 건데 5형식은 오른쪽 캐비넷을 넣을 거고. 네. 자, 정리해보면 캐비넷이 세 개가 있고 가운데 캐비넷, 왼쪽 캐비넷, 오른쪽 캐비넷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죠. 네. 자, 가운데 캐비넷에는 첫 번째 어떤 문장을 넣느냐? 네. 명작해보세요. 나는 전주에 있습니다. I am in 전주.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전주에 살아요. I am living in 전주. 자, 이 두 개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동사가? 비. 비동사냐? 네. 일반 동사냐의 차이죠. 네. 그래서 I am in 전주. 나는 전주에 있다. 네. 아, 이때 비동사는 뜻이 있다네요. 네. 맞나요? 네. 네. 이때 비동사는 뜻이 있다예요. 네. 있다. 네. 비동사의 뜻이 있다면 몇 형식이에요? 있다면 2형식이요. 이다면요? 이다 이때 1형식. 네, 이다 이때 2형식이기 때문에 있다는 1형식이에요.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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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리하세요. 네. 이다. 나는 학생이다. 네. 그럼 몇 형식이에요? 학생이다. 빨리 영문을 떠올리세요. 아니, 미스터 그 어디에 넣어야 돼요? 왼쪽 캐비넷에 있죠? 네. 몇 번이에요? 이다시? 1, 2, 3, 4 중에서. 첫 번째요, 명사가. 비동사 뒤에 네. 명사. 네. 자, 이 형식 다시 정리한 거 해줄게요. 네. 자, 2-1, 2, 3, 4 이 형식이 되겠죠? 네. 순서대로 네. 비동사 뒤에 명사. 네. 비동사 뒤에 형용사. 네. 종식줄 바짝 잡으세요. 네. 비동사 뒤에 명사. 현재분사. 아, 현재분사. 네.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다시 갈게요. 2-1. 명사. 형용사. 현재분사. 됐어요? 네. 종식줄 잡으세요. 네. 그것도 아닌 거. 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어, 캐비넷, 왼쪽 캐비넷 넣었어요? 네. 네. 자, 가운데 카비 캐비넷에서 다시 옵니다. 네. 이것도 4개 넣을 거예요. 네. 첫 번째 뭐 했었죠? 나는 전주에 있다? 아이 am 전주. 네. 근데 비동사의 뜻은요? 있다. 왼쪽 캐비넷으로 가서 네. 왼쪽 캐비넷에서 비동사의 뜻은요? 이다. 네. 다시 가운데 캐비넷으로 옵니다. 네. 나는 전주에 산다. I live in 전주. Live in 전주. Live in 전주죠. 네. 이것도 2형식이에요. 2형식은 2개네요. 네. 네. 1-2는 동사가 뭐예요? 1-1. 네. 두 개니까 1-1, 1-2로 할게요. 네. 나는 전주에 있다 할 때 그게 1-1. 네. 동사가 뭐예요? 동사. 네. 아니, 동사가 뭐냐고 이거. 네. 1-2는 동사가 뭐예요? 일반. 네. 그렇죠? 네. 이런 식 두 개입니다. 네. 1-1 비동사, 네. 1-2 일반 동사, 네. 1-1의 비동사는 있다. 네. 뜻이 있다. 네. 오케이, 됐죠? 네. 네.